안녕하세요, 아크팩토리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가죽 제품은 다용도 비즈니스 지갑입니다. 우아꽃 2019 연말 공모전에서 우승을 하신 냉동참치님께 드릴 지갑입니다. 냉참님은 재작년이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마크나이트 시리즈라는 웹툰을 선보여 우승하신 미래가 기대되는 웹툰 작가이십니다. 이번에 공모하신 작품에는 무려 제가 출연하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냉참님 소개를 하는 동안 재단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재단 후 부분 PR을 해줍니다. 부분 PR은 가죽을 얇게 만들어서 가죽 제품이 가지는 최적의 두께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른 파츠들도 마저 PR해줍니다. 카드칸 전용 펀치를 활용하여 카드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수납 입구 부분에 장식선을 넣어줍니다. 이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장식선을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이유는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는 아니고 장식선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서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피 본판 가죽에 안감 가죽을 붙여줄 겁니다. 본드는 반드시 얇게 펴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가끔 본드를 덕지덕지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얇게 발라도 충분히 잘 붙고 엉겨부터 덩어리진 부분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드를 다 발랐다면 지갑이 접히는 부분을 생각해서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준 후 안감 가죽을 붙여주면 됩니다. 형태에 맞춰 굴려서 붙여주면 좋습니다. 외피 가죽 여유분은 가죽을 붙인 후 자릅니다. 외피와 안감을 미리 정제단을 하면 굴려서 붙일 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후 가죽칼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엣지코트를 준비한 후 수납 입구 단면에 발라줍니다. 가죽은 다양한 방법으로 단면을 마감할 수 있는데 저는 그중 엣지코트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숙달이 되면 다소 쉽게 깔끔한 단면을 얻을 수 있고 가죽의 물성이나 특징에 따른 종류에 고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카드칸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중간 카드칸이 붙을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가죽 표면에 본드가 잘 발라지도록 커터칼을 이용하여 4-5mm 폭만큼 긁어내줍니다. 본드를 바른 뒤 카드칸을 붙여줍니다.
박음질이 들어갈 부분을 표시해 준 뒤 미싱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카드칸과 외피 부분에 똑딱이를 달아줍니다. 스냅키를 사용하면 달기가 편해집니다. 냉참님의 오더를 받아서 왓꽃을 의미하는 W를 각인해줍니다. 추후에는 팬지들의 상징인 손가락 3이 그려져 있는 불박 도장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카드칸을 마저 붙여줍니다. 중간 카드칸 옆면과 딱 물리게 맞춰주셔야 깔끔한 계단식 카드칸이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김에 지퍼칸도 준비합니다. 지퍼를 자세히 보면 밴드 부분에 결이 있는데 그 결에 맞춰 붙여주셔야 깔끔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카드칸과 지퍼칸을 박음질 해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싱이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사용하는 미싱은 세이코 LSC-8B2 모델입니다. 땀이 아주 고르고 이쁘게 박히죠. 사실 그냥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완성된 카드칸을 외피 본판에 붙일 준비를 합니다. 외피 본판에 카드칸을 위치에 맞춰 정확하게 붙여줍니다. 날개칸의 지퍼칸 쪽 부분은 손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이 제품의 특성상 다른 부분은 미싱으로 제작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미싱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날개칸도 외피 본판에 붙여줍니다. 외피 본판 바깥쪽도 전부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제 중간 지퍼 수납칸도 본판에 붙여줍니다. 단면이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아까 목타로 뚫어놓은 구멍에 맞춰 송곳으로 다시 한번 관통시켜줍니다. 송곳 작업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옥타만으로는 깔끔하게 구멍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송곳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완전히 관통을 시켜주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지퍼칸과 날개칸 부분을 바느질 해줍니다. 손바느질 해줄 때는 바느질 하는 순서와 각도에 따라 땀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땀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와 각도에 맞춰 바느질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엣지코트로 단면 마감을 해줍니다.
외곽 단면 마감 같은 경우 스펀지를 이용하여 얇게 초벌 작업을 해주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포로 다듬어 준 뒤 배치코트를 다시 한번 도톰하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랜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준수하게 깔끔한 단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엣지코트를 도톰하게 올리는 작업은 충분히 숙달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작업에 비해 퀄리티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엣지코트를 활용하시려면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웹툰 작가 냉동참치님이 받으실 우아꽃 2019 연말 공모전 우승 상품 비즈니스 지갑 완성입니다. 비즈니스 지갑은 카드 두 장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관과 지폐를 접어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명함도 수납할 수 있는 대용량 칸이 있으며 지퍼칸의 동전도 수납할 수가 있어서 활용성이 아주 좋은 지갑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크빅토리였습니다.